이스라엘 모인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 행동하는 양심, 적어도 그리 살아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국 장관님의 있었던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의 사건, 위안부의 사건, 광주의 사건, 이러한 진실을 알고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 돌멩이 하나는 들고 던질 수 있겠다. 저에게 작은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바로 이 음악입니다. 저희가 이 두 곡을 연주할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공의가 살아나는 세상, 정의가 일어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정우 음악감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링팀은 온 더 스트링, 한국의 드라마, 영화, 또 가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고 신해철, 우리 민주진흥의 정말 중요했던 가수, 넥스트의 베이시스트가 이 자리에 있고요. 아이유의 기타리스트, 각자 곳곳에서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의 주인이요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른 공의가 실현되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부르셔도 됩니다. 민족의 노래, 결의의 노래 크게 같이 불러봅시다.
네. 여러분, 신정우 음악 감독님과 원더스트링에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촛불 시민이 아니었더라면,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었더라면